네, 반갑습니다. 네, 천자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34번째가 되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 33번째, 임심리박 숙흥 온청에 대한,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34번째는 사란 사형 여송지성이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귐에, 사람 사귐에 대한 이야기, 소나무처럼, 난초처럼, 이런 군자의 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자나 이게 비슷할 사, 같을 사자잖아요. 비슷할 사, 같을 사, 난초란 자, 그다음에 사형 다른 글자 아시겠죠? 여송지성 즉 사란 사형 비슷할 사, 같을 사자잖아요. 난초와 같이 사형 향기를 지낸다. 요 형자는 요거는 향기 향자고 요 위에 요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향기 형자가 됩니다. 향기형. 향기형이고 향기는 위에 곡식 화자 밑에 가루왈 사람 입에 곡식의 향기, 밥 향기, 곡식 향기 말이고 요 향기형은 향기가 없는 겁니다. 향기 없다기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날듯 말듯한 향기를 형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추상적인 향기. 예를 들면은, 덕을 갖춘 사람을 우는 덕형이라거든요. 덕의 향기를 덕향이라 안 하고 덕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우리 오승과 하는 말 중에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때도 덕덕자의 향기 형자, 덕형. 덕은 향기에 우리가 맡을 수가 없으니까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향기를 형이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난초도 그렇고, 연꽃 향기, 난초 향기, 매화 향기, 이런 거는, 날듯 말듯, 은은하게, 날듯 말듯한 그런 향기는 주로 형자를 많이 인용을 하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사람을 사귈 때는, 군자 같은 거는 사귈 때는, 난초처럼 사귀라. 즉, 난초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유곡, 기습, 깊숙한 골짜기, 거룩한 골짜기를 유곡이라 그러죠. 유곡에 고고하게 홀로 향기를 품고 있다 해가지고 유곡가형이라 그런다고요. 난초를 유곡가형. 우리 난초 사군자 그리시는 분들 그림에 보면 난초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화제를 적을 적에 유곡가형이라고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군자의 지조에 이제 비유한다 해가지고 유곡가형은 비유한다 이 말이거든요. 비유 군자지 지조 이거는 비유한다 되게 유자입니다. 자 난초는 유곡가형이라 그래서 비유건대 군자지 지조 군자의 지조에 비유가 된다 하고 우리 공자가을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난초도 종류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죠. 요 난초가 있으면은 난초란이 있고 그 다음에 난초 해자가 있습니다. 난초 해자 그 다음에 지초 할 때에 지초 지자가 있죠. 난초하고 난초 해자는 난초인데 지초는 그냥 풀입니다. 요거는 난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초는. 보통 우리 지란지교 이러잖아요. 지란지교. 지초와 난초의 사귐. 지초와 난초 같은 사이. 아주 고상한 사귐을 우는 고상한 교제. 이런 교제를 지란지교라고 그러고요. 또 금난지교. 금난지교라고 그러죠. 세금자 져가지고. 금난지교는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아주 거룩한 골짜기에서도 자기만의 아주 고독한 고유한 향기를 품는 군자의 지조를 닮은 사귐을 우리는 금난지교라 그러고 또 아주 고매하고 고상한 교제를 지란지교라고 하는데 난초는 겨울에 피는 난초, 봄에 피는 난초를 난이라고 그럽니다. 겨울에 피는 난초가 두 가지가 있죠.
겨울에 피는 난초를 한란이라 그러죠. 이거는 겨울. 그 다음에 봄에 피는 난초를 우리는 줄날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겨울과 봄에 피는 난초를 난이라 그러고 여름에 피는 난초를 해라 그럽니다. 여름에 꽃피는 이거는 여름. 겨울과 봄은 난. 요즘 뭐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뭐 때도 없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던데 원래는 난초는 겨울과 겨울에 피는 한란, 봄에 피는 줄란, 이게 난초고 해는 여름에 꽃을 피우는 풀을 해자, 난초 해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난초는 약간 성질이 다른 게 일경일화입니다. 일경일화 한 줄기에 요거는 줄기 경자예요. 한 줄기에 꽃 하나. 요게 난초고 해초 난초 해자는 일경 다화. 한 줄기는 하나인데 꽃이 많이 피우는 것을 해라 그러고요. 줄기는 하나인데 꽃을 하나 피우는 것을 원래는 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군자라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한 줄기에 꽃도 여러 개 피우는 것도 있죠. 자. 계량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난초하고 난초해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초는요, 우리 지초는 그냥 꽃이 아니고 풀입니다. 지초 풀. 지초 그 저 뿌리, 빨그스름한 뿌리가 있거든요. 그 지초 뿌리는 가지고 우리 진도에 가시면은 진도 아시죠? 진도. 전라도 진도에 가시면은 진도에서 나는 홍주가 있거든요. 홍주 막걸리. 그 진도 홍주의 원료가 바로 이 지초 뿌리로 만든대요. 빨그스름하게 빛깔이 나는 진도 홍주라고 있습니다. 자, 난초와 이 난초 해자, 그 다음에 지초 지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또 군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또 소나무가 있죠. 여송지송 할 적에 소나무. 소나무 이야기는 뭐, 사시사철 풀은 상록수 중에 하나. 즉, 추사 김정일 선생도 새한도 할 적에 거기에 소나무 그림을 그리듯이. 즉, 소나무는 새한연후, 운동설안이 지난 연후에도 시들지 않다. 계속 푸른함을 지키고 있다. 이런 군자의 어떤 절개, 기계, 이런 것을 상징할 적에는 소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소나무는 오상설이라 그래요. 오상설. 오. 이 오자는 우리 그만할 오자입니다. 견뎌낸다. 그만하게 견뎌낸다. 이 말이죠. 뭐에도 상설에도 오상설. 서리와 설. 눈에도 오만하게 견뎌내니까는 이거는 군자지 기절. 이거는 유. 비유컨대. 군자의 군자지 기절. 기절, 뭐 기계하고 절개 말입니다. 군자의 기계와 절개를 비유한다. 그래서 이런 설이나 눈이나 사지상철 이런데도 꿋꿋하게 견디는 소나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난초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다 군자의 어떤 지조나 또 소나무는 군자의 기계나 절개 이런 게 많이 빗대어서 문장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뜻은 난초와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글자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 보시면요. 사람인의 오른쪽 요거는 써 이자잖아요. 요거 뭐뭐로 써. 그죠? 서이라 그러죠? 요거는 갑골문에, 갑골문의 그림을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또, 그 숟가락 모양, 내지는 뭐, 이 뭡니까, 그, 저, 쟁기 모양. 어떤 책에는 숟가락 모양이다. 어떤 책에는 쟁기 모양이다. 요렇게 해놨거든요?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학자들이, 아, 이건 굽어진 숟가락 모양이다. 도구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쟁기 모양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자, 우선 쟁기라고 봅시다. 쟁기. 사람이 쟁기를 가지고서 하니까는 도구를 가지고서 서 있자가 되겠죠. 도구 모양으로 봅시다. 또는 쟁기 모양. 자, 그래서 사람이 쟁기를 가지고서 뭐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서의, 몸으로 서라는 뜻이 나오고, 자, 쟁기가 요렇게 있으면요. 앞에서 사람이 끌고 가고, 가운데 있는 요거는 쟁기고, 또 뒤에서 사람이 요렇게 쟁기질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둘 다 농부 모습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비슷할사 또는 같을사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그럼 난초. 난초는 위에 풀초 밑에 있는 요거. 요 밑에 있는 요거는요. 요거는 막힐 난자입니다.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막을 난, 막힐 난. 이렇게 씁니다. 자, 막혀 있어도 풀초, 풀, 난초가 풀이니까 풀과니까는 풀초가 들어가고, 즉, 뜻풀을 하자면은 막혀 있어도 은은하게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는 난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언덕이 막히든, 문이 막히든, 지금 여기처럼 문자, 문이 막히든, 언덕이 막히든, 막혀 있어도 멀리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 같은 난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막힐 란자 앞에 이제 우리 나무목이 붙으면 이게 난간할 때 란자거든요. 난간. 난간할 때 란자 여기 씁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막는 게 난간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막힐 란 또는 막을 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 사자. 이 사라 그러는데 이것, 저것, 이거는 원래 글자가 아니고 원래 뜻이 아니고 파생해서 가차 해서 쓰는 글자예요. 이사, 이것, 이것사, 이사 이렇게 하죠. 요 앞에 있는 요거 기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기라 그러잖아요. 그것, 이것 이런 거는 다 원래 뜻이 아니고 가차 해서 쓰는 겁니다. 원래 모양은 이거는 키 모양입니다. 키 기자예요. 곡식 까부는 키 있잖아요. 곡식 까불기, 까불기라 그러죠. 까불기, 까불기란 말은 깐 곡식을 불어내는 그 도구, 그걸 까불기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까불지 마라, 우리 요게 까불지 마라 이런 말 할 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키 기자입니다. 요 키 기자는 지금은 위에다가 대나무 죽자를 넣어서 지금 요렇게 쓰잖아요. 지금 요렇게 키 기를 요렇게 씁니다. 대나무죽, 즉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 키 모양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도끼 건자, 도구가 들어가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칼로서 도끼나 도구를 가지고 대나무를 쪼개서 만드는 키,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요 기자는 키 기자, 원래가 뜻이 키 기자입니다. 지금은 대나무 죽자를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쓰지만은 키, 요 대나무로 만든 키 모양, 요런 둥근 모양, 바구니 모양, 이런 키. 요거는 도끼 건자, 도구. 도구를 생각하시죠. 도구를 가지고, 도끼나 칼이나 도구를 가지고 대나무를 쪼개서 통을, 키를 만들었다. 원래는 그런 뜻인데, 지금은 파생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달지게 그 키로 쓰인다. 아, 요거는 그 기자고, 요거는 이 사자로 쓰인다. 이것저것 부사으로 가차해서 쓰는 겁니다. 사, 형. 형자 보십시오. 형자 요거는 우리 악사, 선비 사자죠. 밑에 있는 요거는 요 악사가 치는 도구 모양입니다. 오른쪽 요거는 몽둥이 수, 짝대기 숫자, 몽둥이 숫자고요. 요게 무슨 모양이 가면은 우리 요런 편경이라고 했어요. 편경. 요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매달아놓은 요거를 편경이라 그러거든요. 또는 경쇠라 그러고. 지금 요까지만 하면 이게 경쇠 경자예요. 경쇠 경자는 요게 돌인데,
그 밑에 돌석자를 써가지고 경쇠경이라고 그래요. 경쇠. 평경. 우리 해마다 5월달에 서울에 종묘제례악을 하잖아요. 그 종묘제례악에 이 경쇠, 평경 쫙 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은 이 돌, 이 두께를 달리해가지고 치면은 전부 달리 소리가 나. 그래서 그거를 요런 이 평경, 즉 경쇠 소리를 가지고 우리 오음 체계를 만들었다. 뭐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죠. 자, 요 경쇠, 그렇게 돌, 재료가 돌이니까 돌석자 넣어가지고 지금은 경쇠경 이렇게 완성자인데 요거 돌석자 빼고 여기에 귀자가 들어가면은 즉 이 경쇠를 요 악사가 도구를 가지고 딱 쳤을 적에 모두가 쳤을 적에 뒤로 들을 수 있으니까는 들을 들을 수 있는 소리 성자가 되잖아요. 요거 소리 성자. 자, 그 다음에 그게 소리성이 있으면요. 또 소리음이 있습니다. 소리음하고 소리성. 즉, 이 소리는 우리 돌소리나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거는 어떤 이 문자화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악보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음은 밑에 사람이 하는 말이나 소리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은 악보화 시킬 수 있다. 어떤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그 외 소리는 전부 성입니다. 그래서 음성이니 성음이니 하면은 모든 소리를 성음 또는 음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향기 형자도 요 밑에 이제 향기 향자가 들어갔잖아요. 향기 향자. 그러니까 요거는 향기 향자는 직접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나는 향기고 또 아까 소리 소리 성처럼 이렇게 위에 경쇠경 이렇게 붙으면은 이거는 향기가 날듯 말듯 즉 향기가 물론 조금씩 나기는 나겠죠. 나는데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뭐 향기 향처럼 아주 맛있는 향기 밥 향기 곡식 향기 모든 향기 무슨 향기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 모든 향기는 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갓을 엿자 오시면요. 계집 엿자 옆에 입구입니다. 갓을 엿. 요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요, 요거는 계집 엿자하고 입구자. 즉, 계집 엿자는 그림에 보면, 여자가 요렇게 다소곳이 요렇게 앉아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옆에 이제 입구가 붙어가지고 누가 하는 말을, 즉, 남자가 하는 말을 여자는 앉아서 잘 듣는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북권 중심, 남자 중심, 남자 중심으로, 즉, 남편의 또 남자의 권위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좀 풍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요거는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래 모계사회를 생각하십시오. 모계사회. 모계사회 때는 여자가 바로 신입니다. 신과 같다. 우리 도교에서도, 땅도 신이고, 여자도 신이고, 그래서 뭔가 배태하고 있다가, 생산해내는 거는 다 신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자 신이 하는 말, 신과 같은 말, 이런 뜻이거든요. 신과 같은 말. 신이란 말은 신과 같은 말. 세 번째로, 약간 좀 철학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계집 여자는, 여자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열 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생산한다, 그죠? 아이를 낳듯이, 요게, 네모는 땅도 됩니다. 천원지방. 동그라미는 하늘, 땅은 네모. 요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서 하는 역할이나, 여자가 하는 역할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철학성을 띈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 그 다음 소나무 송자. 소나무 송자, 오른쪽에는 이제 공변될 공자잖아요. 공자가 송자로 된 형성자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소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공변되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소나무는 어디에나 다 쓰이는 공변되는 소나무다. 송, 지, 갈지자는, 갈지자는 요거는 발모양입니다. 발모양. 요런 발모양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발로 가니까는 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우리 그칠지자도 모양이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칠지도 발모양. 원래는 발가락 지자요. 그칠지가. 그 다음 뭐 발소자도 있고, 발족자도 있고, 뭐 걸을 과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발모양이. 그래도 갈지자는 원래 이런 발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어조사로만 쓰이죠. 갈지자 용법에 총 6가지가 있거든요. 문장에서. 문법 책에 보면 갈지자가 주격, 소유격 부대가지고 쭉 동사 갈지자까지 한 6가지 정도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부분 어조사로 쓰인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풍성할 성자 보이시죠? 풍성할 성자는 이룰 성자 밑에 그런 명자입니다. 이룰 성자도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는 이룰 성자는 무자하고, 그 다음이 정자하고 합친 글자예요. 그러니까 총 획수 시험이 잘 나오는데, 총 획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에게 하나, 둘, 2에게 해가지고 7획으로 쓰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요걸 한 획으로 요렇게 써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6획이 되어버리죠. 요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 쓸 때는 정자를 바로 이렇게 적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열성. 자, 이렇게 합쳐졌다는 얘기는 전부 무나 정이나 다 천간에 나오는 글자잖아요. 천간. 그래서 천간에서는 이 무자는 무성할 무자입니다. 무성하다는 뜻이에요. 정자도 다 자랄 정자입니다. 장정할 적에 다 자랄 정. 무성하게 다 자랐다는 뜻이에요. 물론 무자가 이게 도끼 모양이라서 도끼 무, 병장기 무, 창고가 부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청간 글자에서는 청간에서는 무자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성할 무자는 이거 무자에다가 위에 풀초자를 또 써잖아요. 자, 이렇게 쓴 이유가 원래 이 병장기 무, 청간 무자가 무성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성할 무, 식물이나 곡물이 다 자라서 무성하게 다 자랐다는 뜻입니다. 정자도 우리 장정할 때 정자잖아요. 그래서 정자도 자랄 정, 다 자랄 정, 또 밝을 정, 남력 정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곡식이 전부 다 이어가지고 다 자라니까 이게 완성됐다 해가지고 이룰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상 장정이 무기를 써서 뭐 전쟁에서 이겼다, 이뤄냈다 이렇게 이제 간혹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다른 이 두 글자에 이룰 성자에 옆이나 밑에 다른 글자가 붙으면은 이게 좀 약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약간 편법 적용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원래 뜻은 곡식이 완성돼서 다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 하면은 다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룰성, 완성했다 할 적에 이룰성. 그래서 곡식이 다 익어서 다 자랐으니까는 저 밑에는 그릇 명자니까는 그릇에 담을 수 있다 해가지고 담을 성자입니다. 얘기예요. 풍성하게 담을 수 있다? 풍성할 성. 원래는 곡식 수확해서 곡식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성. 그게 동사로는 담는다는 뜻이고 또 풍성할 성자 되지만은 담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스스로 쓸 적에.
여기에 우리 일월성자에 말서문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성실하다 할 때 성자잖아요. 정성성, 그죠? 성실할 성, 이렇게 되죠. 그게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요점 정리, 간략, 또는 중요한 핵심, 이런 거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정성을 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하는 성실할 성, 또는 정성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실하려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진실로 성, 진실할 성, 이렇게도 쓰이잖아요. 네, 글자 응도 하고 오늘 전체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란사형 여송지성, 즉 인간 군자 또는 이런 사람을 사귈 때는 난초처럼 소나무처럼 이렇게 덕을 지니고 지덕을 겸비한 군자의 사귐 이야기, 사란사형과 여송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